달콤한 호아나의 스위티 넘버 5. 안녕하세요. 달콤한 호아나의 스위티 넘버 5, 달콤한 호아나 허원정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찾아뵙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지난주는 제겐 너무나도 바쁜 한 주였나 봅니다. 오늘이 스위티 넘버 5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 방송 꾸준히 시청해주셨던 우리 소중한 스위티 애청자분들께서 개봉작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셨었는데요. 그 소중한 의견 고이 담아 저희 스위티 넘버 제작진과 상의한 결과 이번 주부터는 한 주간의 랭킹5가 아닌 개봉작 5편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스위티 넘버 5,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스위티 넘버 5는 시청자와의 소통을 지향합니다. 그러기에 주중에도 이 영화가 궁금하다 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가능한 한 최대한 다음 방송에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의 둘째 주 스위티 넘버 5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영화는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전해지는 88일간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안시성입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다.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당태종은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의 변방 안시성을 침공한다. 20만 당나라 최강대군대 5천명의 안시성 군사들. 40배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전사들은 당나라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는데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끈 안시성 전투가 시작된다.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소탈한 양만춘을 연기한 조인성을 다음 주 19일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조인성은 그동안 한국 전쟁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젊고 세련된 리더의 모습과 함께 무게감 있는 연기로 중심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드할 수 있는 사극을 더 젊게 만들어주는 젊은 배우들의 활약과 영화의 빈틈을 메워주는 연기 베테랑 배우들의 빛나는 활약은 200억 초대형 사극 블록버스터 안시성의 위용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스펙터클에서 신기원을 이룬 안시성은 오프닝부터 혀를 내두르게 하는 전투 스케일로 관객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몰아치는 전투 속엔 단순히 물량과 볼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리더십과 불타오르는 용기, 나라를 구하고자 모두 힘을 합하는 뜨거움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할리우드 마블의 히어로 영화처럼 저마다의 매력과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멋진 팀플레이를 보여주며 멀티캐스팅 영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안시성. 곳곳에 난무하는 전쟁 영화 클리셰를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된 전쟁 영화 첫 번째는 안시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명당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스토리를 담아낸 영화 명당입니다. 명당이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이다.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지간 박지상은 명당을 이용해 나라를 지배하려는 장동 김씨 가문의 계획을 막다 가족을 잃게 된다. 13년 후, 복수를 꿈꾸는 박재상 앞에 세상을 뒤집고 싶은 몰락한 왕족 흥선이 나타나 함께 장동 김씨 세력을 몰아낼 것을 제안한다. 뜻을 함께하여 김작은 부자에게 접근한 박재상과 흥선은 두 명의 왕이 나올 천하명당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서로 다른 뜻을 품게 되는데 명당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지간 박재상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담는데요. 특히 명당은 제작 기간부터 촬영까지 무려 12년이 걸린 프로젝트로 실존하는 역사와 허구를 짜임새 있게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팔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 명당은 조승우, 지성, 유재명 등이 출연하며 오는 19일 개봉하는데요.
대체불가 타입으로 명불허전, 믿고 보는 배우들의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명성을 떨치는 제작진까지 가세, 완성도 높은 명품 사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웰메이드 사극의 계보를 이을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 영화 두 번째는 명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협상을 소재로 다룬 영화 협상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던 최고의 협상가 하채우는 긴급 투입된 현장에서 인질과 인질범 모두 사망하는 사건을 겪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로부터 10일 후 경찰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제범죄조직의 무기밀매업자 민태구가 태국에서 한국 경찰과 기자를 납치하고 그녀를 협상 대상으로 지목한다. 이유도 목적도 조건도 없이 사상 최악의 인질극을 벌이는 민태구와 그를 멈추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협상가 하채윤. 남은 시간 12시간.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협상이 시작된다. 협상은 태국에서 사상 최악의 인질극이 발생하고 제한시간 내 인질범 민태구를 멈추기 위해 위기협상가 하채윤이 일생일대 협상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오락 영화인데요. 협상은 19일 국내 개봉에 이어 곧바로 미국, 캐나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관객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흥행킹 손예진과 흥행킹 현빈이 영화 협상을 통해 처음 만났는데요. 협상가와 인질범의 실시간 대결을 그리며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오직 모니터만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은 일촉즉발 긴장감과 압도적인 서스펜스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연기파 배우 손예진이 선사하는 한국 영화 최초의 협상가 캐릭터와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 현빈의 생애 첫 악역 변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쫄깃한 긴장감과 압도적인 몰입감, 올 추석 극장가를 압도할 범죄 오락 영화 세 번째는 협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컨저링 유니버스 사상 가장 무서운 영화로서 공포 영화의 역사를 다시 한번 뒤바꿀 예정이라는 영화 더 넌입니다. 루마니아의 젊은 수녀가 자살하는 사건을 의뢰받아 바티칸에서 파견된 버크 신부와 아이린 수녀가 수녀원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악령의 실체와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더 너는 컨저링과 애나벨 시리즈 중 가장 앞선 이야기로 컨저링2에 나와 최강 공포를 선사한 최악의 악령 발락이 살고 있는 수녀원을 중심으로 역대 가장 무서운 영화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영화 더 너는 컨저링2에서 나온 수녀 귀신의 스핀오프 영화이자 수녀 귀신이 되기까지 기원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9월 19일 개봉을 앞둔 영화 더너는 더 즐거운 관람을 위해 스크린 X 포맷으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크린 X 포맷이란 지난 2012년 CJ CGV가 카이스트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에 성공한 다면 상영 특별관으로 이 영화의 스크린 X 상영은 밀폐된 공간의 느낌을 3면의 파노라마처럼 확장하고 긴장감을 배가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연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일반 2D 상영관과는 차별적인 공포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96분간의 런닝타임 중 스크린X 분량만 무려 30여 분이 넘어 마치 관객들이 실제 수녀원에 들어간 듯한 현장감을 전하며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예정인데요. 오래된 공동묘지 땅 밑에 있는 좁은 관 속에 갇히거나 사방이 어두컴컴한 오래된 수녀 목도 등 밀폐된 공간의 느낌을 스크린X로 감상한다면 어디에서 뭔가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서스펜서로 더욱 강렬한 오싹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크린X로만 만나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크린X만의 감정을 극대화해 영화 장면 곳곳에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할 스크린X 서프라이즈 컷들도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극강의 공포 체험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더 업그레이드된 포맷으로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최악의 악령 발락의 기원을 다룬 더 너는 공포물 마니아들에겐 호응을 받으며 19일 개봉합니다. 중세풍의 서늘함과 목을 조개우는 폐쇄감, 발락이라는 히든카드가 매력적인 공포영화, 네 번째는 더 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소재의 살인마로 관객들을 더욱 소름돋게 하는 영화, 악몽의 미드나잇입니다.
과거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비밀을 간직한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섣달 금음날, 일곱 명의 친구들과 동생을 찾는 배낭여행객이 산속의 황량한 스키 오두막에 우연히 모이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살인에 중독된 일가족이 꾸민 함정이다. 이들은 사람 가죽으로 만든 기괴한 가면의 살인마들과 죽고 죽이는 혈투를 벌이게 된다. 또 살인에 중독된 한 가족의 함정으로 한적한 시골에 모인 일곱 친구들이 살인마들과 혈투를 벌이는 살벌한 영화 악몽의 미드나잇이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명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슬래셔 무비. 다섯 번째는 악몽의 미드나잇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스위티 넘버5는 여기까지입니다. 개봉 예정작으로 꿈을 본 스위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셨던 영화가 있었나요? 다음 주에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알찬 스위티 꾸며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허원아의 스위티 넘버5 아나운서 허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